이게 뭔지 아세요? 지난번에 성수동에서 산 신발이에요. 성수동 수제화거리 알죠? 오늘 이렇게 도착해서 뜯어봤습니다. 우리 사장님께서 응원의 편지도 하나 보내주시고요. 기분 좋네요. 그 사장님이 그날 꼼꼼하게 보시더니 이 끈을 이렇게 묶지 않아도 되는 밴드 끈으로 보내주셨네요. 예쁘죠?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이 신발 보니까 뭐 선거 때라도 너무 기분 좋고 이 신발과 같이 더 열심히 걸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. 확실히 성수동 사장님 그 장인은 장인이신 것 같아요. 그날 뭐라 그러셨냐면 정말 잠깐 제발 사이즈를 재봤는데 금방 직원이 계산하러 들어갔더니 금방 제 발의 특징을 아시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 발이 약간 무지 외반증이 있거든요. 그렇다고 그거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답니다. 역시 장인은 장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뭐 주말에 이렇게 이제 설 연휴라서 또 문을 닫기는 하겠군요. 우리 장인들이 있는 곳 성수동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끝나.